구독자 한 명 오를 때마다 제가 맛있는 거 하나씩 쏩니다. 와. 지금 구독 눌러야지. 나도. 와, 구독자 두 명이 늘어. 어?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전광판처럼 실시간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카운터되는 장치를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프로 유튜버라서 참을 수가 없던 마음에 뭔가 저도 구독자 카운터 장치를 우리 스튜디오에 하나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냥 유튜브 앱에 들어가서 보기는 되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눈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된다랄까요? 마치 유튜버분들이 실버 버튼이나 골드 버튼을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장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대략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또 멈출 수 없잖아요. 조금 더 검색을 해본 결과 아두이노로 이용 가능한 킷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풀키트로 구입하면 59.95달러, 몰딩이 없는 제품만 구입하게 된다면 19.95달러. 가격은 앞서 봤던 제품에 비해서 최소 1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송비가 한국까지 직배하는데 거의 한 30달러 이상 들기 때문에 만약 구입하실 분들은 그냥 직배를 하지 말고 배송 대행지로 보내서 한국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구입한 제품이 이러한 킷이다. 이걸 어떻게 이제 조립하고 해야 되는지 설명이 간단히 적혀져 있고 약간 벌써부터 공대생의 느낌 나죠? 구입한 건 이러한 킷들이 들어있었고 여기 안에 하나씩 보자면 얘는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케이블 그리고 작은 충전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얘는 해외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미국형 플러그 이렇게 이제 11자로 되어 있고 케이블은 의외로 19.95달러인데 패브릭 재질의 케이블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꽤 괜찮아요. 그리고 조립할 수 있는 키트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거는 아마 와이파이 모듈인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이 잉크를 이용한 이마트 가격표를 만든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듈. 요거는 누르면 요것도 아마 누르면 이렇게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LED판 같은 거 이렇게 두 개의 킷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에 얘 하나로만 쓰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있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야 여기서 구독자 수 카운터를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와... 공대생분들은 이런 게 좀 익숙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하고 납땜까지 모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책상이 들어오지면 안 되니까 요런 판 하나 깔고 먼저 조립하는 방법은 얘를 여기에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똑같은 VCC, 그라운드, 뭐 딘, CS, 클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연결하기 전에 얘를 빼야 될 거예요. 아! 예,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장갑 끼고 하세요. 뺐다. 얘 빼면 뒤쪽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 자체가 매트릭스 LED거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제 동그라미마다 불을 켜면서 이제 글자처럼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뺐고 제가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한번 끼고 아마 여기서 이렇게 끼운 다음에 요렇게 이제 구부려서 이제 납땜하게 되면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학교 다닐 때 이 납땜을 하면서 손에 화상을 입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안전하게 좀 해야 되고 이제 납땜을 해줄 건데 저도 오랜만에 하거든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하다가 1년 전인가 그 로지텍 마우스 그것도 이제 무소음 스위치로 바꾼다고 납땜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납땜을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와! 지금 하나 VCC에 연결했고 그라운드 아 이건 조금 많았다. 오. 오 적당히 했다. 오! 와 오랜만에 하는데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줘야 될 것은 여기 있는 핀에 요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아까 봤던 와이파이 모듈에 연결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선을 따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케이블 끊어주고 이렇게 잘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원래 그 케이블을 쉽게 벗길 수 있는 커터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손기술로 하는 거죠. 네, 요렇게 벗겨야 돼요. 요렇게 위쪽에만 살짝 칼집을 내서 위에만 싹 케이블을 벗겨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 오! 한 방에! 저는 따로 커덕이 필요 없어요. 손기술로 하는 거죠. 반대편 또 손기술로 한번 잘라볼게요. 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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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도 깔끔하게 지금 양쪽에 다 됐고 요거를 이제 납을 입혀주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코팅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면 집중력도 되게 좋아지고 재미있어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대충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끝쪽을 조금 잘라서 다듬어 주면은 약간 깨끗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붙여줘야 되는데 아까 설명서를 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하라고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대로 한번 납땜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와이파이 모듈에 다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잘 작동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작동 안 되면 어떡하지? 일단 이 정도까지 하면 시키는 대로는 제가 모두 납땜을 해줬고 한번 켜지는지 볼까요? 일단 얘가 제대로 켜져야 납땜이 잘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연결하면? 어? 뭔가 LED가 뜨기는 뜨는데 예, 이상한데요? 일단 제가 한번 PC에 연결해서 아두이노로 소스를 집어넣어서 이제 제대로 된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PC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먼저 켠 다음에 먼저 툴에서 라이브러리 관리 여기서 몇 가지를 추가해주면 된다고 해요. 나다. 얘 설치하고 설치는 모두 해줬고 이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확인. 그리고 툴에서 보드에서 아까 전에 설치한 노드 NCU10 ESP12 요거 모듈 이제 선택을 해줬고요. 일단 제가 이 제품 구입했을 때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요 사이트를 들어가라고 해서 지금 들어왔긴 하거든요. 여기서 유튜브 채널을 하라네. 네, 요 채널 들어가서 요 채널을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Preview and Save Change. 오! 뭔가 진행 중인데요? 뭐야 이거? 왜 채널이 삼성 일렉트로닉 써져있지? 아 이게 한국어 때문에 조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요것을 이제 변환한 주소를 다시 넣고 이제 제대로 됐다! 이제 생성! 이거 뭐야? 뭐 뜨는데? 우리 지금 연결해놓은 와이파이가 블랙아웃 랩스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그리고 전환되는 시간 요거는 지금 이제 3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도 이제 기본값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오 밑에 이렇게 아두이노에 넣을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생성되는구나. 요 카피 보드 클립보드에 카피가 되었고 여기서 바로 집어넣고 네, PC에 연결한 다음에 확인. 오 연결해서 뭐 오 퍼센트 지금 이제 뜨고 있잖아요. 제발 됐으면 좋겠다. 과연 뭔가 바뀌었어. 일단 바뀌었거든요? 지금 되기는 되는데 지금 얘 모듈이 지금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죠? 막 간 것 같죠? 아 참 지금 여기 모듈이 잘못된 거 설마 내가 이 방향을 잘못 입력해서 그런가? 이걸 빼서 이제 네이밍이 나오는 방향대로 지금 다시 끼웠거든요? 아 제발 됐으면 좋겠다. 다시 연결해볼게요. 제발 뭐야? 된 거 아니야? 로딩! 오!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전체 뷰수가 나오고 현재 시간 그리고 오늘 월요일 그리고 잇섭인데 얘 지금 한글명이 깨져서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지금 구독자 수 나오고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번 조립해볼까요? 먼저 이러한 모듈들은 여기에 이제 부착을 해주는 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면 테이프 일단 여기 이렇게 판에 부착하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얘를 구입할 때 3D 프린터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도안을 함께 제공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안에 요거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끝쪽에 핀이 걸리네요. 이렇게 해서 오.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넣어주고
조금 아쉬운 건 이 보드 사이에 갭이 있었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는 구멍이 1:1로 매칭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살짝 왼쪽으로 밀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쉽긴 해서 만약에 이제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케이블은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를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넣어서 닫아주면 끝! 이제는 PC와 연결해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전원만 공급해주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로딩. 내가 전체적으로 1부터 100까지 만들진 않았지만 나 때문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제 작업을 해주려면 이러한 것도 함께 줬어요. 얘는 이제 위에 있는 구멍을 좀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미리 재단해놓은 요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얘는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멀리서 봤을 때 디테일이 좀 더 좋아 보이는 듯한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밝기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얘를 좋아하실 분들도 있고 좋아하지 않으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납땜하고 다 성공은 했어요. 거의 라이브러리랑 요런 이제 드라이버만 몇 가지 설정해주면 소스 같은 경우 판매자가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그냥 간단히 쉽게 변환을 해서 이제 복부만 하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데요. 이번에 조립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용기를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장점이라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독자 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채널명, 동영상 전체 뷰, 그리고 시간, 요일 등을 모두 볼 수 있고 실시간 와이파이로 정보를 받아오면서 카운팅 된다는 장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코딩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을 표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게 깜빡이면서 보이다 보니까 뭔가 신기하고 특별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또 손님들이 우리 스튜디오에 오면 오? 이거 뭐야? 에템! 이거 구독자 카운터야. 내가 직접 만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약간 자부심이 있기도 한데 그거는 또 본인만의 자부심인가? 반대로 단점이라면 채널명이 한글이 섞여져 있으면 폰트가 깨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스를 조금 건드려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것을 그대로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불가능했거든요. 만약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계정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보안에 있어서 걱정은 크게 없기는 해요. 하지만 완전 디테일한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카운트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전에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서 1000명 단위 만명 단위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단점은 굳이 유튜버가 아니라면 필요 없는 제품 중에 하나이긴 하죠. 이러한 구독자 카운터는 일반 소비자용이 아니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유튜버가 아니라면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테크를 좋아해서인지 가격 대비 만족감, 뭐 레고를 조립하는 듯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송비가 한국까지 직배하는데 거의 한 $30 이상 들기 때문에 제품만 보면 꼭 해외 직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개발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쁠링 같은 유명한 고학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분들은 가능하실지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뭐 납땜하고 조립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다른 컨텐츠보다 조금 길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나름 재미있게 조립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유튜버분들이 이러한 것을 이제 사고 싶다면 납땜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할 수 있지만 만약 납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진 제품이 한 거의 한 6-7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구입해서 간단히 소스만 집어넣는 용도로 사용하면 아마 만족감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인스타에서 엄청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게 뭔 제품인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